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중간 보고차 창원에 있는 앰버서드 호텔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창원의 앰버서드 호텔입니다. 7번이요? 이렇게 날 좋고 의미 있는 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언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KBS 아나운서 박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중간 보고회를 환하게 열어줄 사전공연의 가수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문화분과 대의원, 그리고 통기타 포크그룹의 옥타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또 타이틀곡은 앵콜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대단한 가수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가수 김동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규 작가입니다. 이제 타이틀곡 앵콜인데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할까요? 앵콜 앵콜 노래 부르세요 잃어버리자 앵콜 앵콜 노래 부르세요. 가수 김동규 작가입니다. 오늘 정말 10전 공연을 제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될 우리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중간 보고회 오늘 여러분들 좋은 그런 시간들로 정말 성공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곡 편안하게 한 곡도 더 드릴까요? 예전에 70년, 80년대 여러분들이 불렀던 곡 중에서 따뜻한 곡입니다. 그대 그리고 난 여러분과 또 같이 한번 전해드릴게요. 10점 보면 여러분 편하게 아시면 같이 노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오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함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중간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을 위해서 육성환 집행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집행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육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꿈을 향해 살아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중간 보호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개회 선언을 해주신 집행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빈 소개는 특별히 문상필 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는데요. 먼저 문상필 대회장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큰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고 계십니다. 명예대회장이신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은 정광석 실장님과 함께 부품 장관 하시고 해내는 율촌 본부의 본부로 있습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님이 지금 못 오시고 김익은 창원시 의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태 국제 로타리 372지구 총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로타리에서 저희들에게 3710지구 372지구에서 많은 자원봉사와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형준 3710지구의 회장님께서 오늘 사진 못 오시고 대신 박지원 총장님이 함께 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구 회장님 함께 오 계십니다. 예.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국장이 좀 늦었습니다. 이 대회는 아무리 뭐라 해도 창원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대회 자체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박수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요. 시장님과 오늘 부시장님이 노조 집회하는 문제로 광주 시민들의 발을 묶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더라고 못 오시고 대신 정현수 국장님께서 함께 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 충남시 의원이시고 우리 부위원장과 또 시의원이 의원이 함께 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나 의원님 함께 오 계십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진거대장님 공동대표신데요.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자유생활연맹총연맹의 진형식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장애인 김용순 총연합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식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해 주시고요. 이쪽 제로 보기 왼쪽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는 저희 각 장애인 연맹의 스포츠 종목 연맹 몇 분 회장님들 오셨습니다. 박응식 녹산 연맹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펜싱협회 회장님은 5번 8월에 부산에서 국제대회를 치르시는데 오셨습니다. 허용도 펜싱협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철 수영 연맹 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위원장이시고 우리 연맹의 부이사장하고 계시는 부회장하고 계시는 김현덕 경기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기경의 위원장도 많이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국에서 범위도 불편하신데 창원시에서 무소속과 민주당으로 육선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로타리 370 지구의 지역 대표 의장이신 김홍광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라이언스의 많은 분들은 꼭 라이언스 손님들은 다 오셨는데 이쪽 테이블과 왼쪽에 로타리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로타리 계신 분들은 여기 이쪽 두 분 다 계신 내가 다 얼굴을 몰라가지고 이쪽에 오른쪽이 경남 로타리 372 지구시고 왼쪽이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신데 이 두 분들과 잠시 후에 업무 제의를 할 건데요 한번 일어나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예, 로타리 클럽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들하고는 엄청난 인연이 많습니다. 67년도에 성황의 백신이 세계적으로 처음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로타리에서 성황의 백신을 다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성황의 장애를 많이 없앤 당사자들이 이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성황의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맹에 이번에 전기회를 꾸려가지고 부위원장님들 몇 분 소개해드리고 또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들은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진 부위원장님, 노영필 부위원장님, 또 박정현 부위원장님, 박경환 부위원장님. 저희 연맹에 많은 분들이 저기 유인물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또 부위원장님 계시면 서주시죠.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 조직위원회가 꾸려져서 열심히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시면서 역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노용필 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환 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여성 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진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인사 중에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오병태이 나오셨는데 예,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뒤쪽에 위원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소개는 한꺼번에 인사 하는 걸로 하고요. 대회협력위원장님, 특히 저 우리 김진열 자문위원장님, 지원단장님, 그리고 유택렬 대회협력위원장님, SNS위원장님, 또 여성위원장님 많이 계셨는데 육성위원장 계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죄송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내가 다 호명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근 위원장님, 최동표 위원장님. 이번에 특히 저희 대회에 대한성통공사 감사하셨던 김진열 지원단장님께서 지원단장님과 자문위원장을 해주시면서 전국에 많은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면서 이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회장님께서 직접 4명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우리 모두가 더 환영받는 느낌이고 또 하나된 느낌이 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에는 문상필 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을 대신해서 정현석 창원 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제2023-1호 위촉장 홍남표 귀하를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하는 2023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 공동대회장 및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문상필
네, 무척자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차가운 씨가 많은 도움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현장을 보내주시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청아지가 많은 도움을 보내주실 거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촉장입니다. 이용섭 명예대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3-2호 위촉장 이윤허. 귀하를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하는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문상필.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되셨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홍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3-59호 위촉장 박홍. 귀하를 조직위원회 후원회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후원회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념하기 위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준택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57호 위촉장 전준택. 귀하를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황준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형준 명예조직위원장을 대신해서 박진호님께서 대신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3-58호 위촉장 조형준. 귀하를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현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제2023-45호 위촉장 박정영. 귀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매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선아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제2023-63호 위촉장 전선아. 귀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을 위촉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의수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63호 위촉장 신인수 귀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네, 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또 사진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무 대회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잠시 놀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네, 진형식님을 무대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3-64호 위촉장 진형식 귀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진형식님이 위촉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진 촬영을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환하게 웃어주시면 오늘 더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위촉장인데요. 이번에는 윤차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 오십니까? 오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3-61호 위촉장 윤차원 귀하를 조직위원회 장애인 선수 지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님께서 장애인 선수 지원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네, 또 오늘 특별한 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두 분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인사말과 함께 또 격려사와 환영사를 다음으로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문상필 대회장님의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앞에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상필 대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 치르면서 작년에 한번 치러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이번에 더 잘 치러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회를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이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율촌 법무법인에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행자부 장관 하셨고 교통부 장관 하셨고 관세청장 하셨고 또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대회에 저희들을 위해 선뜻 역할을 해주시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자그마한 법률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유치원 법무법인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지금 한 3인 정도 되시고요.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3,040억 예출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이용수 시장님, 광주천 광역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원시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대회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창원시의 사격장은 가장 좋습니다. 많은 세계의 선수들이, 장애인 선수들이 사격하면 창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혜하고 같이 떨어져 있지 않고 많은 편의시설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정현석 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다른 공부로 못 오셨으면 여기 정말 오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창원시에서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우리 정현석 국장님에게 힘을 주시는 독사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분만 더 소개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원 감독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장성원 감독과 우리 코치진 일하고 나오실랍니까? 어렵지만 제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치진 다이리 나오십시오. 마예진 트레이너 오세요. 오시는 동안에 김남수 안녕하세요. 창원시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남수 창원시의원님. 제 인사말을 온통 다 주시고 이 팀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비장애 한 분 계십니다. 신용자 권총코치 예, 한 분이 비장애이시고 나머지는 다 장애를 가지신 중도 장애를 가지셨거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신데요. 제가 자신하건대 다른 종목은 감독 코치들이 이렇게 장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 처음에 임명할 때 대단히 많은 민원과 대단히 많은 우려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비장애인 속에 사격 지도자들이 30년 동안 장애인들을 지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하고 세계적인 메달을 많이 따와도 이 선수들은 존중받지 못했죠. 이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했던 친구들인데 선수들인데 그간의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던 장성원 감독님 또 윤금석 코치님 이지석 코치님 정진호 코치님 이분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메달 금메달 따면 절반 이상 땁니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을 이 감독 지도자 특별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중에 장성원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예, 박수 한번 이 선수는 전성원 선수의 메달을 땄던 유일한 사람이고요. 수석 코치 정진노 코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지석 코치시고요. 신용자 코치시고 마혜진 트레이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경기에 가서 1등 나도록 하는 것은 저기 방금 소개했던 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감독 수답들이 정말 훌륭한 선택을 낼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천말씀을 해주신 문상표 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회장님의 말씀처럼 저희 대회가 정말 잘 진행되고 또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몇 분 모시고 격려사와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네, 인사말을 또 한 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섭 창원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장님의 우리 시장님 조람의 공남표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인사말 대도가 제가 하지가 않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께서 하필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집단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럼 이제 이사님 인사 말할게요. 제가 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장 홍강표입니다. 먼저 2023년 창원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중간보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회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 시절 찾아주신 장애인 사격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회 준비에 애써주신 문상필 대한장애인 사격인명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말 저는 공부하면서 장관님 앞에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장관님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종대 우리 의원님 그리고 김남수 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멘트 근데 특별히 제가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사보험 시험을 안 두드리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김익은 의장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존경합니다. 네, 계속 시장님 인사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는 장애인 사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 장애인 사격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로서 올해 대회는 42개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와 국제 수준의 훌륭한 시설을 활용해서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남표 창원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님을 대신해서 장혁석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진행에 실수가 있었던 점을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격려 사례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이용서 명예 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입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은 조그마한 나라지요. 세계에서 108번째니까. 제가 오늘 내려와 보니까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빨이 3시간 걸리네요. 네, 차원에 오게 돼서 기쁘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제대회 명예대회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상필 회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홍남표 공동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원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관 힘이지만 적극적으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복지 그리고 문화체육이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진념 장애인 총연맹 공동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강주 회장님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그래서 강주광역시장 4년 하면서 코로나19 지원을 비롯해서 제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항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그야말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는 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제가 시장일 때 개최했던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물론 큰 대회죠. 세계에서 191개국이 참가를 했고 대회 기간도 31개국이었고 선수만 해도 13,000명이 더 왔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의 5%,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예산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개최될 수 있었느냐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 대회가 가능했느냐, 그거는 조직위원회 임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도 우리 문상필 우리 회장님은 제가 가장 아끼는 정치 후배고 지역 후배인데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내년에도 개최하고 2025년에도 하고 2026년에는 세계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앞서 여러 차례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감사 인사 일일이 드리지 않는 결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주에서 오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사령부신 이홍선 명예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오늘 또 참석을 못해주셨군요. 네, 다음으로는 또 환영사 한 분이 더 있는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익은 창원시의회 의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회의장 김익은입니다. 나오나 뒤에 노래 부르는 사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이용석 우리 시장님 뒤에 이렇게 축사를 하려니까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월 22일 예정되어 있는 2024년도 창원 장애인 사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오늘 중앙보호대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들이신 우리 문상필 대한사계 장애사계연맹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인 사계 기술을 보유한 우리 창원시는 사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지난해 이 올해도 연속적으로 장애인 사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맹실상부하게 세계 사계 메카로 자리를 매기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또 이렇게 세계 대회 개최를 통해서 장애인 사계 선수의 접인 확대와 그리고 세계 교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이 기대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 이 사기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한껏 발휘하시고 여러분 창원에서 멋진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 전체 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예,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다음으로는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강용순 경남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강용순입니다. 오늘 1층에 있는 저희를 주최하고 개인식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창원시에서 내리는 2023년 창원 장애인 월드컵 대회
보고대 중간 보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논길 또 마당부터 오신 우리 그 강주에서 오신 우리 저 진건 회장님께서 우리 그 저 이용수 그 전 강주시장님 비롯한 강주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장애 단체 총연합회에서도 함께 힘을 좀 모아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성공기를 좀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장애인 선수 여러분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축사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진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앞으로 내시겠습니다.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오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국장애인총연맹 4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리를 이사하게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장애인 인구는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인구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70여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 5.2%를 하위합니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문상필 회장님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시장 가셨어요. 나 좀 아쉬운 참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형님 되시고 또 우리 문상진 회장님 개인적으로 내 동생 되시는데 두 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용섭 시장님은 시장님 시절에 전국 최초로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라고 30억 원을 들여서 지적발달 최중증 지적발달 장애인을 부모가 아닌 전문가 양성을 해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을 저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또 문상필 우리 회장님은 광주시에서 세 번의 광주시 의원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대표로 비례대표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런 몸으로 지역구 활동을 해서 세 번의 당선을 해서 세 번의 시의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의 자랑입니다. 저는 이런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게 행복이고요. 여러분들도 각 지역 지역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나라, 선진국 16위권의 선진국, 그러려면 장애인 복지도 선진국 복지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힘이나마 한국 대표를 맡은 이상 제 먼지 같은 힘이나마라도 보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함께 살아나는 행복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신 진정 대표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중간 보고회를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외빈 여러분들께 2023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의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는 중간 보고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전체적인 준비 사항을 먼저 최종태 기획위원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대 발표를 맡은 조직위 기획위원장 최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어렵게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중간보고의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실 우리 사격의 원래 그 직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간보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요, 대회장 정보, 대회 운영 계획, 안전관리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 개요입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대한장애인사격연맹과 최초로 4년간 유치협약을 맺어 2025년까지 매년 국내에서 세계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개최를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주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주관하에 치러지며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국가쿼터와 최소 자격점수가 부여되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창원 특례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과 지역, 우리 국민 모두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리한 가치, 지역민과 사회공헌 기업이 함께할 행복한 대회, 그리고 대회를 계기로 큰 걸음, 또 다른 목표를 기대하며 대회 슬로건은 창원에서 세계로 꿈을 향해 쏴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참가 현황입니다. 4월 25일 국가별 참가 현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남녀 선수 총 226명, 임원 176명, 총 403명이 이번 대회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3개국 227명에 비해 약 90%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대회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사회연맹은 2021년 1월 11일 KPC 국제대회 개최지원 공모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그해 10월 27일 KPC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승인, 2022년 8월 15일 최초로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2023년 5월 22일 이곳 창원에서 세계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가 10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문상필 대회장을 필두로 고문, 자문위원, 명예대회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총무위원장 등으로 이뤄진 체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 조직위는 2022년 10월 4일 발족하였는데 같은 해 10월 4일 RINWSPS 세계선수권 대회 참관, 12월 27일 월드컵 대회 결산 보고회 및 사격인의 밤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9일 조직위 각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월드컵 대회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 조직위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상필 회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광주공동체 관계자, 장애인 사격 선수들이 시민과 함께 창원 도계체육공원에서 창원국제사격장까지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과 법무법인 율촌이 2025년까지 연속 개최되는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와 2026년 개최 예정인 장애인 사격 세계선수권 대회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격연맹은 율촌과의 업무 협약으로 2023년 창원 장애인 사격 대회부터 잠재적 법률 리스크 사전 예방과 법적 의무 성실 준수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리랑카의 디산 IRK 의원회 15명의 인원이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디산 IRK 의원은 스리랑카 정부의 정당인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문나의 멤버이자 체육 및 청소년 문제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스리랑카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관합니다. 대회장 정보입니다. 대회장 정보는 장재관 경기위원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행을 맡은 경기위원장 장재관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소총 11개 종목, 그 다음에 권총 6개 종목, 그래서 총 17개 종목이 진행되겠습니다. 선수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350여 명의 선수단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원요원 등에서 약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맨 좌측에는 10m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10m 사격 종목과 그 다음에 25m 사격 종목, 그 다음에 RT 경기장, 그 다음에 맨 우측에가 결전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씩 진행될 것이며 하루에 두 종목씩 결선 경기장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고 거기서 바로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도 파리 패럴림픽에 쿼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쿼터는 총 19개가 되겠고 남자 8개, 여자 8개, 그 다음에 남녀 혼성 종목에 세계에서 총 19개의 쿼터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 쿼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할 경기 일정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 날 선수단 입국, 공식 입국일이 되겠고 5월 24일은 각국의 대표팀,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본게임이 시작돼서 5월 30일 마지막 경기 두 종목을 마침으로써 모든 경기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는 각국의 공식 출국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주리단, 심판단은 국제 주리 포함해서 총 20명이 활동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사선, 통제관 35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수단의 안전 및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상 요원들을 배치해서 그 시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일정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선수단은 공식 출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기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조직위는 해외 참가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세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저희가 준비한 특별버스로 인천공항에서부터 창원 대회장 및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운영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국내선을 탑승, 김해공항으로 이동 후 저희가 준비한 차량으로 창원의 대회장 및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직항 노선을 이용한 김해공항 입국 가능한 국가들을 저희가 준비한 차량으로 창원의 대회장 및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4월 25일 엔트리 마감 결과 해외 참가단들은 저희가 제안한 세 가지 옵션으로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외 대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회장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저희 조직위는 다양한 옵션을 제안함으로써 해외 선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및 대한장애인사회연맹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는 장애인 특장버스 및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차 자리를 미리 확보하여 해외 참가단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세계장애인사회연맹 회장, 부회장, 기술대표 등의 이제 수송정담을 차량별 운전을 지정하여 VIP 일정에 따라 밀착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수행원은 영어가 가능한 인원으로 선발하여 의전교육 및 사격용어에 대한 사전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기 및 화물 운송 계획입니다. 화면과 같이 체계적인 순서로 진행되며 각 공항에서는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측의 총기 수속 전문가가 빠른 수속을 도울 예정입니다. 숙소 운영 계획입니다.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는 해외 선수단이 머물며 이를 위한 장애인 객실과 샤워실용 간이 의자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 자체 레스토랑 및 세미나룸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회기간 내 선수단의 석식 뷔페와 다양한 회의 및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 그랜드 시티 호텔에서는 국내외 순탄진 및 조직위 임원들이 투숙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모큐 앰버서더와 그랜드 시티 호텔은 사격장과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회기간 내 원활한 수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성, 식사 등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회장과 체계적인 셔틀 특장 버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참가자들을 위한 전용 카운터를 마련,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상시 배치를 통해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높이, 경사, 턱의 불편함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수막 S배너 배치를 통해 시각적인 안내 동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작물입니다. 대회 포스터, 현수막, X배너 등을 대회장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며 피복은 임원, 통역, 요원, 자원봉사자로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식사 운영입니다. 전문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균형 있는 영양 식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종교 및 식습관을 고려하여 다채로운 식사를 제공하고 할랄식, 채식 등 참가 선수단의 종교와 신념을 배려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가로 한쪽 면은 장애인 전용 뷔페 테이블을 마련하여 휠체어 이용 선수들에게 편리한 식사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경기장 내부에 선수 전용 라운지와 같은 휴게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기장 외부에는 기념품 판매 부스와 각종 체험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남준 자원봉사위원장이 자원봉사 관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자원봉사위원장 이남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창원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에 이어서 올해 2023년 창원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지려면 자원봉사가 한 축을 이루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계획은 참가 선수단 및 임원들을 맞이하는 창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및 시니어 자원봉사자별 적정 업무, 임무, 기타 여러 가지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이며 원활한 대회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통역으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별 요원을 선발했으며 국제 노타리 클럽 3722 지구와 3710 지구에서 지원받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항별 장비 운송을 도와줄 단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자회의 계획입니다. 지난 아라인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관하여 제가 느낀 바로는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 각국 대표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대표자회의가 준비가 덜 된 사격장 내 바닥이나 부족한 의자로 인해 불편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창원대회의 대표자회의는 각국의 대표단을 모시고 지금 이 중간 보고회를 하고 있는 앰버서더 호텔 빌라드룸에서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한장애인사기연맹의 준비된 모습과 배려를 통해 각국 대표단들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협업의 실효성입니다. 먼저 이번 장애인사격대회의 ESG 운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활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나이,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창원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꾸준한 소통과 구역별 담당자를 통한 체계적인 지휘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의 지속성, 이슈화 및 재방문, 인적 자산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대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조직 활성화 계획입니다. 창원 소재 대학 및 국제 로테리와의 협업, 그리고 장애인 택시, 케이터링 업체, 호텔, 방역 및 저희 청소기업을 선정해서 전체 예산의 60%를 창원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장애 관광 안내소를 통한 해외 선수단 및 방문객들의 창원시의 재방문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공항 관할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한 총리 관련 안전대책 수립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핫라인 구축을 통한 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온닥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제휴를 맺어 해외 선수단의 외국어 진료와 진료병원에 가지 않고 문자,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처방전 또한 문자 및 팩스로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습니다. 대회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 상황에 대처 가능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1층 프론트데스크에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간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보고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최종태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장재관 경기위원장님, 또 이남준 자원봉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 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 로타리 372지구, 또 3710지구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조직위원장님과 또 국제로타리 372지구 전준택 총재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협약서에 먼저 서명을 했고요. 오늘은 협약서를 교환하는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서명이 된 협약식을 그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악수를 하시고 네, 협약식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국제 로타리 372지구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전준택 총재님과 네, 문상필 조직위원장님께서 협약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축하 말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도 많은 도움을 주실 텐데요. 우리 전준택 총재님의 한 말씀을 한번 요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좀 하죠.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팀의 하만 장명으로 이루어진 국제로타리 372지구 자기총재로 진행받은 오산전준택입니다. 오늘 문상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중간보고회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372지구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로타리는 항상 우리 장애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국제로타리가 99%의 어떤 백신을 통해서 지금 발매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로타리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우리 장애인 세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대회가 우리 국제로타리 3720지구가 협력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또 3710지구와의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로타리 3710지구의 조형준 총재님께서는 베트남 해외봉사 일정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대신에 박진우 사무총장님께서 대신해서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조직위원장님과 또 박진우 사무총장님께서 협약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약서를 교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독재를 타는 3체 일공지구도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중간 보고에 또 많은 분들의 인사와 환영사, 또 마지막 이 로타리 지부와의 협약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된 공식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서 첫 번째로 김동규 가수님께서 또 오늘 이 중간 보고회를 열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특별한 가수분을 여러분들 앞에 모셨습니다. 정승원 테너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승원 테너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음악제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또 배드민턴 국제 심판과 한국 장애인 녹색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분이 또 저희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해 주실 텐데요. 네, 최승원 테너님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수 최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아마 가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대로 올라가지 않고 저 대신 가사만 무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뜨시는 걸 보시고, 이 노래의 그 제목은 나의 길, 또 더러는 나의 방식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길이 있지만은 스스로만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이 가사처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의미로 이 곡을 택해봤습니다. 또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여러분은 해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부터 합니다. 조금만 크게 할까요, 연말을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top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it is more. ...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칠 텐데, 기념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기념 촬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성공적으로 또 창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길 바라는 이 모두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제가 꿈을 향해 쏴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외쳐주셔야지 우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꿈을 향해 쏴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앞쪽으로 기념 촬영을 위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네 분 여러분들께서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여러분들께서 앞쪽으로 또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기념 촬영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 여러분들께서 무대 앞쪽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롤탈 쪽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네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앞쪽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셔야 돼요. 감독님들이 다 나가셔야 돼요. 네, 2023 청원 장애인 사격 마지막 한 번 더 보는 게 한 번 더
파이팅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부위원장님 주셔야 돼요. 네. 부위원장님 사진 신고 나면 그 홍보대사님 위원장님 되셨다 나오세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님 최교수 최승원 최승원 예, 예, 예. 예. 최승원 위원장님 박정환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 박정환 전화를 안 받으시고 화장실 갔나 봅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나무 소리 듣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왼쪽. 왼쪽. 네. 왼쪽.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